예,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인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영어로는 루프 또는 이터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된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중요한 것은 검색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프로그래밍 스킬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추세는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 있는 자료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로 자료를 찾아야 되는, 검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필요한 키워드를 잘 모르면 검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단어들 빽빽이 하듯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꾸 들어서 익혀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직접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복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인간은 반복적인 작업을 잘 못하죠. 실수하고 지루해하고 뭐 그럽니다. 자, 컴퓨터는 인간의 바로 이러한 결점, 결함을 대신해주기 위한 도구인 거죠. 컴퓨터는 반복적인 작업을 아주 잘하고 심지어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이고요.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배운 조건문과 함께 이 프로그래밍,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컴퓨터를 똑똑하게 한다면, 조건문이 컴퓨터를 똑똑하게 한다면 반복문은 컴퓨터를 강력하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반복문과 조건문을 결합해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사실상 만들어가는 큰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반복문을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을 아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문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while, 또 하나는 fo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hile과 for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다 무엇무엇 하는 동안이란 뜻이죠. 무엇무엇 하는 동안 반복적인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해하기 쉬운 while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while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자, while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처럼 중괄호가 이렇게 오는데 괄호죠. 이 괄호 안에는 불린 데이터 타입이 와야 됩니다. if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괄호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중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반복적으로 실행될 코드가 위치할 좌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while문 뒤에 오는 이 조건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에 값이 불린 중에서 true인 동안에 반복해서 실행할 코드라고 하는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코드들이 반복해서 실행이 됩니다. 언제까지? 자, 여기 있는 조건이 true에서 false가 될 때까지요. 자,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반복문이 실행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약간 살짝 옆길로 세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은 제가 예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한 샘플 HTML 파일입니다. 자, 이건 이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그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것 바깥에다가 제가 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 hello world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hello world를 제가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여러 번 출력이 되죠.
근데 지금 한 줄에 출력되고 있는 이유는 자, 이 뒤에다가 자 자, 이런 코드들을 위치시키시면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줄바꿈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자 뒤에 얘가 나타나서 줄바꿈이 되고 또 얘가 나타난 다음에 얘 때문에 줄바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HTML 코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게요. 자,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오죠. document write hello world 자, 이렇게 작성하고 자, 요거는 코딩 에브리바디로 할게요. 그리고 br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 document write 라고 하는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요 문자가 문자열이 웹페이지에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document write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HTML 코드에다가 직접 코드를 이렇게 HTML 코드를 입력하는 것처럼 document write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을 웹페이지에 출력하도록 명령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이 다음 예제에서 document write라는 것을 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코드는 while 뒤에 이 괄호 안에 true가 들어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반복적으로 실행할 구문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실행된다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실행을 하면 컴퓨터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나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웹페이지나 이런 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다면 그 일을 일단 세이브 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이 코드를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걸 카피해서 뭐 카피할 것도 없네요. 제가 아까 작성했던 이거 있죠?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이 텍스트 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주 많이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자, while true 그리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바스크립트 해석기가 while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 반복적인 작업이 시작되겠네 라고 심적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을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값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true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내용을 이 반복문의 내용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저게 true가 박혀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저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 실행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업관리자를 이렇게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뭐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메모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거였는데 페이지 응답 없음이라고 하면 응답 없음이란 메시지가 뜨면서 제가 방금 실행했던 demo1.html을 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텍스트를 최선을 다해서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작업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웹브라우저가 강제로 이 실행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페이지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무한 루프, 무한 반복이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반복이 실행이 될 때 그 반복이 정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돼서 컴퓨터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상황, 예, 그걸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것이고, 무한 루프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때 발생하기 쉬운 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true라는 값이 적당한 시점에 false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한루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반복문을 어떻게 제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